태풍이 북상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더위도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지난주에 비해서는 더위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이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오후면 서귀포 해상까지 근접하겠고 이후로 서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이면 백령도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느린 속도로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위치하면서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일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최대 고비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40에서 60m로 건축물이 붕괴되고 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불겠고요. 비도 많은 곳은 30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 수해 복구 중인 지역에서 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3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여수는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번 주 금요일까지 태풍으로 인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